안녕하세요. 다인미나입니다. 저의 미나 작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송록도.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과 멋진 노송 아래에 단란한 사슴 가족이 있는 그림입니다. 암녹색의 바위가 오른쪽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 왼쪽 앞면으로는 붉은 노을이 비치는 물빛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수와 화목한 가정을 꿈꾸게 합니다. 1월 오봉도. 이 1월 오봉도는 병풍 그림과는 달리 사병에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병은 그림이나 서예, 조각품들을 나무틀에 끼워서 받침대를 하여 그 위에 세워놓는 것이며 실내 장식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봉황도. 어쩌면 비가 온 뒤 개인 하늘인 듯 합니다. 봉황 두 마리가 아직 물기를 머금은 오동나무 아래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딱따구리는 나란히 나무를 쪼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구름이 떠 있고 영지버섯도 싱그러운 빛을 띠고 있습니다. 봉황의 붉은 볕이 더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그려졌습니다. 오방색의 빨강, 파랑, 흰색, 검정, 노랑을 반영한 그림입니다. 송화맹호도. 김홍도님의 송화맹호도는 정말 멋스런 그림입니다. 원본에 나타난 호랑이는 위엄이 있으나 조금 무심한 듯하고 용맹스러워 보이나 사나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겨 그리려 노력하였으나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그리는 사람을 나타낸다 합니다. 제 모습이 이 호랑이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져 있을까요? 모란 화병도. 작고 앙증맞은 화병에 모란과 불수감 그리고 유자가 꽂혀 있습니다. 화병이 놓인 곳은 배경이 받치거나 논인 듯 합니다. 만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풍요로움이 화병 속에서 가득 퍼져 나오는 듯 합니다. 이 모란 화병도는 원본보다 좀 더 강렬하게 배경색과 꽃색을 칠했습니다. 모노톤으로 파란색 계열만 써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영모도 중의 닭을 그린 그림입니다. 영모도는 새의 그림이거나 털짐승의 그림을 영모도라 합니다. 닭의 벗은 벼슬을 상징하여 성스러운 그림으로 그려졌고 이렇게 암탉과 병아리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수탉의 모습에서 옛날의 가부장 사회를 엿보게 됩니다. 송학도. 소나무와 국화가 피어있는 곳에 몸집이 큰 학이 앉아있습니다. 소나무의 자유분방하게 뻗은 가지와 간결하게 그려진 학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바위의 짙푸른 색과 빨강색의 대비도 경쾌합니다. 봉황도. 봉황 두 마리가 오동나무 아래에서 산책하는 듯 합니다. 봉은 수컷을 말하고 깃털이 무척 화려하고 멋집니다. 황은 암컷을 뜻하고 푸른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나무의 줄기가 이채롭습니다. 이 그림의 바위도 파랑색과 빨강색으로 좀 전에 소개된 송학도와 같은 작가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동나무 위에 연 보라색 달은 제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어리변 성령도. 잉어가 물을 차고 오르면서 용의 머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 고사의 동영문에서 유래된 그림입니다. 과거 급제나 관직에 오르는 소망을 담아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화조도는 제가 제목을 붙이자면
봄밤의 데이트라고 하고 싶습니다. 원작은 갈색 계열로 담채의 그림이었는데 제가 다 그려놓고 중목으로 전체를 칠하고 어두워진 배경 속에서 다시 꽃과 나뭇잎을 채색하였습니다. 새는 워낙 뚱뚱한 새들이어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뚱뚱새 그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화조도 원본 그림의 배경은 조금 더 어둡습니다. 저는 초겨울 해질녘쯤으로 생각하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들녘 어디선가 건초를 태우는 연기가 바람결에 날아오는 듯 합니다. 어둠이 내리며 노을빛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눈인 듯 먼지인 듯한 눈발, 서서히 흩날려 딱따구리와 꿩의 머리에 눈이 살포시 쌓이고 있습니다. 아직 피어있는 국화꽃들은 마지막 향기를 내뿜으며 추위에 파르르 떠는 듯 합니다. 색가도 배경색을 흐린 먹과 수감으로 칠해보았습니다. 원본의 주색을 조금 톤을 낮추고 그 외의 부분은 먹과 호분으로만 칠해보았습니다. 연화도 일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세로로 긴 그림을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렸습니다. 연잎은 여러 차례 색을 덧칠하면서 중첩된 색입니다. 연꽃도 호분과 붉은색을 몇 차례 덧칠하였습니다. 모란도 황색 계열의 바탕과 잎색, 옅은색 꽃들이 원본과는 달리 저는 꽃들을 원색으로 여러 차례 덧칠하고 또 배경을 어둡게 여러 차례 덮고 나서 다시 꽃들을 꺼내주는 작업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목담꽃들이 기품 있는 귀부인 같기도 하고 기방의 요염한 여인들 같기도 합니다. 앞에 소개한 모란도와 같은 그림을 그린 뒤에 비슷한 기법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배경의 푸른색과 분홍색을 덧칠한 것은 아크릴 물감입니다. 병아리 그림, 옛 그림 나비들 그림 속에 병아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봄볕 어느 따사로운 날 꽃길에 나선 병아리에게 나비들이 꽃인 듯하여 날아듭니다. 병아리는 어리둥절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영모도는 옛날부터 달 속에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을 것이란 환상을 그려낸 그림인 듯합니다. 원작에서보다 제가 그린 토끼는 강렬한 전문의 토끼입니다. 멋괴나 부리는 토끼 같지 않습니까? 방아 찢는 일이 놀이하는 것만 같습니다. 나비 소품, 민화 속의 나비가 아닌 사진을 보고 그린 나비입니다.